아니 당연히 뭐 오빠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더라고. 근데 오빠 의심 안 가게 했어. 항상 나가서 뭐 하는지 막 사진 보내주고. 연하자 신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국물 같은. 나미뚜님 아까 오셨던 분 아니야? 어 그 잘생긴 친구. 아 너무 감사했어. 전마 차태현 닮았어. 아니 여자친구분하고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미용실을 여자친구랑 같이 둘이 사장으로 이렇게 있는 거래. 멋있다. 어. 둘이 같이 바이크 타고 왔더라고. 오늘 단톡방 애들 되게 많이 왔어. 어. 잘생겼어. 차태현 닮아갖고. 맞아. 안 꾸몄는데도. 인상이 아이고,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읍시다. 아니 방제 좀 바꾸고 먹읍시다. 방제 바꾸고 먹는다면서 왜 혼자 먹어요? 배고파. 족발? 근데 이게 취향이 나오는 게 내가 막국수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운데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그래? 응응. 먹어 주영아. 아, 바꾸게 자리. 뭘 뭘? 아니 나 이거 먹어. 아이구야. 야구치기. 아이고 싸버렸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불영상으로 볼게.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 다니엘. 아 이제. 사실 요즘 좀 중손들이나 큰손들이나 좀 조금 밝기 조금 약간 살짝 끊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또 역시 방송은 매일매일 켜야 돼. 진짜로 하, 너무 고맙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거의 4만 개 받은 느낌이야. 4천 개 쌌지만 이게 진짜 너무 고맙고 자주 와. 자주 왔으면 좋겠네. 풀 영상도 재밌게 내가 잘 채워나갈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니엘 씨, 다니엘 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먹을게요. 가뭄 속의 담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딱 죽기 전에 건져줘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물에 빠질 것 같을 때 건져주면 감사함을 몰라. 내가 지금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대가리가 완전 불회옥잠 대가리가 됐거든. 완전 연못에 잠겨 있었는데 그래도 슥 건져주네. 아이 고맙네 정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뭐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쏘지 않아도 매일같이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장통이나 이런 정말 그 중손들 예, 뼈대 있는 중손들은 내가 진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뭐 좀 저 보답을 좀 하고 싶네 진짜 뭘로라도. 너무 고마워. 물에 허우적거린 사람은 칼날을 들이밀어도 환장하고 잡는데 정말 칼날 같노. 뭐라는가 이 병신 새끼가. 자 먹읍시다. 자 이야 이거 보세요. 야 정말 이 개새끼 싸가지 없네. 앞쪽 발이야? 앞쪽이야 뒤쪽이야? 몇 자야? 중자야 대자야? 중자. 아 그러면 아니지. 앞쪽이야 앞쪽? 보통은 대자가 앞쪽. 아 저기야 앞쪽이야 앞쪽. 어 앞쪽 맞아. 개새끼 정말 싸가지 없다. 냄새로 알아. 아, 나 채팅창 보고 그런 거야. 아, 미안해요. 오랜만에... 맛있게 드세요. 아, 뭐지? 뭐지? 보통 배가 앞쪽이고 중까진 뒤쪽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제 말. 그렇죠. 존나 맛있네. 맛있다. 김지영 왜 서서 먹어? 아니 저 키가 안 맞아. 나 이거 CP 컴퍼니 거야? 어. 너 은근히 명품 많다. 나 이것도 선물 받았어. 나는 내가 명품 내 돈으로 산 거 거의 없어. 공연 같은 거 하면 선물로 주셔가지고. 주영이가 근데 예전에 잘 나갔나 보다. 명품 선물 준 팬도 있고.
나도 이제 명품 선물해준 펜이 있었는데. 예전에 있었어, 예전에. 다 오빠 명품 짱 많잖아, 근데. 은근히 많이 봤어. 나보다 훨씬 많던데, 명품? 응, 은근히 많이 봤었어. 야, 맛 좋다. 뭐야, 방금 따는 소리 존나 향우셨는데? 그치? 오빠 막 톰브라운도 있고 엄청 그런 거 많잖아. 루이비통 짱 많잖아. 그치? 그 뭐 그런 거 좀 선물 받은 적 있었지. 그래도 그렇게 살찌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게 갑자기? 맞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볼 수 있구나. 그치. 사람들은 뭐 내가 무슨 뭐 괴물인 줄 알아. 실제로 안 보고 나서 막 140kg, 160kg 막 이런 거 몸무게에 대한. 그랬었잖아, 근데. 개소리야, 아니지. 옛날 근데 오빠 옛날에 내가 내 막... 몸무게 최고치가 언제였냐면은 130. 아, 뭐... 아 진짜 나 엄상용이 160이야. 아 엄상용이 140이야. 아 그 옛날 그 짤 있잖아. 아묘소 짤인가? 상용이가 140이야, 140. 아 그래? 나는 오빠가 160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와, 이러다니까 그러니까 100kg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 별로. 나 지금 116kg거든. 약간 작아진 150을 어떻게. 아, 말 같지 않잖아, 여러분 진짜. 그거 안 적어도. 그거 합성이야, 합성. 나 그런 오빠를 좋아해. 오빠가 좋아하는 팬이. 주영아 너 키도 160이 안 되는데 너무 억가 아니냐 기웃기웃. 합법적으로 사람 한 명 죽일 수 있다면 난 그 새끼 죽이고 싶어. 그거 캡처한 새끼? 아니? 합성한 새끼? 아니? BJ 이상형 월드컵에 그 사진 쓴 씨발로. 합법적으로 그 새끼 죽이고 싶어 난. 그거 어떻게 못 내리냐? 족같아. 아니 나 진짜 거기 나오고 싶지가 않아. 남자 BJ 이상형 월드컵에. 150kg는 거뜬해 보이는데 팔다리는 얇고 배돼지에 온갖 저주 지방 다 때려박아서 그래 보이는 거임. 바꿀 수 없나? 개 같더라고. 근데 나는 오빠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더 찌지만 않으면. 어차피 오빠가 뭐 살로 스트레스 받을 사람도 아니고 주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을 거 너무 많으니까. 근데 더 찌면은 이제 걱정되는 거지 오빠야. 잠깐만. 저런 거를 하나하나 삐지고 서운해하고 살면은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체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싸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만 드시죠. 아싸. 아 미안해. 잘못 말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런 거 실수했지. 오랜만이야. 곤약이.
아, 내가 족발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고냐가. 형부 우리 언니 잘 부탁해. 응, 세나형. 세나가 누구야? 역캠 역캠. 그게 바로 나이프 역할입니다. 야구 아, 얘기. 세나? 세나. 응. 그 이거 귀 세나 말고. 세나 세나. 너 뭐 뭐 역캠 분이셔? 응. 아 BJ? 응. 은비? 아니야. 음악도 하고 다 역캠 역캠. 어우 세나님 감사합니다. 응.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안 해. 아 그럼 어디서? 플렉스 TV? 응. 아. 이쁘시다. 응, 엄청 예뻐. 근데 너랑 어떤 저기 연관이 있었던 거야? 나 역캠 친구들 많아. 어 진짜? 응. 멋지다. 응. 감사합니다 세나님 고마워요. 아 너무 느끼해. 맛있다. 오빠 어느 살이 맛있는 거야? 오빠 거 남겨놓을게. 천천히 먹어주면 이렇게 막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 알았어. 식사 식사 좀 쏴주라. 어, 고냐가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약간 최민식 그 약간 장경철 느낌 마지막 죽기. 마지막 죽기 전 장경철 느낌이 좀 나네요. 돈도 기어노 세점씩 먹노 기웃 기웃 기웃. 그만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 개새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것이 이팔 그만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어 그만 가지고 놀았으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아. 형님.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형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오셨죠. 뭔가 방송에서 아 내가 요즘 오랜만에 방송.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감. 아 씨발 선 넘네. 아 왜 그래. 천천히 먹어 주영아. 나 진짜 화날라 그래. 아이 천천히 먹어. 키우 타이밍 줄인다.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먹어. 키우 귀염도. 방송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먹어. 옆에서 그냥 차분하게. 응. 그게 더 약올르니까 그렇게. 어. 이 껍질이 맛있잖아. 콜라겐. 와. 왜왜왜 깜짝. 리아 그냥 남김없이 리아주와 다 먹이자. 오케이. 내 입으로. 와. 정말 오랜만에 왔고 왜 저러나. 야 니 오랜만에 왔고 왜 그래. 야 나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 또 방송 마무리까지 잘 저기 하지. 이 상태로 가면은 막국수랑 껍질 위주로 다 먹어버리자. 거시벌거 이때 아니면 언제만 놓고 먹겠어. 주영아 코트한테 쌈 뭐 살지 추천받자. 그래 오빠 어떻게 살까? 오빠 일단 깻잎 좋아하잖아 그치? 깻잎에 껍질 딱 올려. 텐션 떨어진다 진짜. 거짓말. 아 진짜 식사 좀 풀어줘. 아 고냐가 너 이렇게 자꾸 얘가 저 짓궂니. 오빠 닮아서. 분노 게이지 40. 이거 먹을래? 어떻게 먹어. 24시간 하면 되잖아.
닭이 맛있는 부위지 알지? 무섭다 무서워. 어? 눈깔 착하게 떠? 엥? 아? 우? 껍질 위주로 드셔주세요. 네. 어? 네 알겠어요. 오빠가 마늘 좋아하니까 내가 마늘을 먹을게. 약 올리지 마 주영아. 어 오빠 내가 어떻게 오빠를 약 올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천천히 먹어 주영아. 아 진짜 뒤적거리는 거 존나 열받네.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니 열 안 받.. 아 이게 진짜 짜.. 이거는 하지마. 이게 예의가 아니야. 왜, 아니 먹고 싶은 거 딱 집어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막 여러 점을 이렇게 해가 뒤적거려. 아무리 어? 같이 사는 사이라지만은 헬리코박터 균이 무섭지도 않아? 응! 안 무서워! 많이 났죠? 껍질만 다 떼서 껍질 콜라겐 스페셜 삼사주세요. 우왕! 미션인가요? 감사합니다. 미션이라 어쩔 수 없어 오빠 미안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껍질만. 근데 미션이라서 내가 껍질만 다 골라서 먹을 수밖에 없어 오빠. 나도 시청자분들의 말을. 아 우리 애저 테인먼트다 식사 식사계를. 우리 애저 맛있다. 고마워 진짜 너무 감사. 파워레프트 형님 그 애저 텐 애저 아이씨 씨발 진짜 그만하라고 미친 야 이 미친 그만하라고 씨발 짜증나.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냉겨놨다가 대펴줄게. 존나 열받는다 오랜만에 하고 저지랄하니까. 아니 적당히 하고 좀 저기 하지 왜 아 주영아 거부할 시간 없다 했잖아 기웃기웃. 다 씻고 그러고 가져가 진짜. 화날라 그래. 응 알았어. 고기 많이 안 먹고 면 많이 먹을게. 됐지? 15만 원 쓰고 욕 처먹는 시청자 기우. 미리 쌈을 싸놓으시지요. 아 그냥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진짜 연출이 아니라 아 솔직히 존나 짜증난다. 아니 한 달 넘게 안 보이고 있다 갑자기 교들어갖고 밥 먹을 때 식사 시복에 쏘면서 이거 방해하고 나도 먹어야 오늘 방송 에너지 있게 잘 저기를 하지.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그래, 많이 100분을 싸주시고 괜찮냐잖아. 진짜 멋있는 분이시다. 아 이제 좀 적당히 하고 이제 저기 하자. 아 나 식사 아 나 밥 먹을 때 아 코드 형 솔직히 짭짤하지? 그치? 그자? 아 그냥 솔직히 노래 몇 곡 가능하신가요? 어? 식사 다 하고 노래 몇 곡 가능하신가요? 노래 세 곡 나한테 한 말 주영이는 현실이 중요해. 마피아 국수에 고기에 상추에 싸 먹으면 얼마나 좋은 맛인데. 풍선 받으니까 좋겠지. 저거 다 연기네 하는데 진짜 솔직히 말할게. 우와 멋있다. 응? 우리 코냐기가 식사계 환전. 여러분은 별풍선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환전할 때만 씩 웃지 환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저기 하는 거는 돼지들 특집 먹을 때 와 진짜 너무 고마워 진심이. 진짜로. 오빠 여기 껍질 내가 남겨놨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씨 짜잔. 아 배불러 그만 먹어야겠다. 주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사 예절이 좀 안 좋아졌지? 오빠 나 짬처리 좀 할게 다 먹어. 아니 아니라 이거 아니 고기를 씹는데 아이고 아니 나한테 나 이거 풀영상부터 나한테 지랄하겠지만 나 이거 할 말은 하자. 오빠 나 짬처리 좀 할게 다 먹어줘 제발. 이 소리 귀여워 귀여워. 아.
아 미안해. 아 이런 거 하지 말랬지. 방금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귀여웠지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 캠에 나올 때 우황청심 하나 먹고 하자. 아 저 이거 아니 아니. 욕을 너무 많이 먹었고 내가. 왜? 아니 그거지 유튜브에서 맛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귀엽잖아 코티야 냅둬. 그게 억텐이건 뭐건 너랑 코드가 안 맞건 귀엽잖아. 뭐가 그렇게 보기 불편한다고 너 그렇게 정색을 빠니. 그러니까 욕을 존나 먹더라고 내가. 내가 안 이러면 돼. 내가 방송에서 억텐 일도 없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 매운 고추 좀 내었나? 없는데 어떻게 내었나요? 없어? 아 진짜? 어제 라면에 두 개 다 넣었는데 잠시만. 네 식사 예절이나 챙겨 겁나 적적대네. 맛있네요. 이 새끼한테 입만 걸리면 거짓말 사동으로 나와. 고기 세 종류 고사 연합하시죠 형님. 약간 기봉이 버전으로. 이거 하는데 물음표 치면서 장애인 비하한다고 하는 씹새끼들은 나가 뒤져. 영화의 캐릭터를 모사하는 거지. 그런 모사. 새끼들 특. 성대면서. 우영원 보고 성대면서. 우투도 영투도 유. 이거 좀 겁나 많이 함. 얼마나 하면 안 되겠다. 안 해도. 좀 약간 솔직히 노잼이긴 해. 너무 언제적이야? 맨발의 기봉이? 알아? 신현준 씨가 한 거. 알아?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려. 이거잖아. 아니야 하나 더 올려 아니야 하나 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연기 이 떨림이세요 지금 봐봐.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잘한다. 어 이거 이거야. 나는 진짜 나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어, 잘한다 진짜. 영화 강팬이었어. 진짜 우리 코트는 못하는 게 없어요. 굴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굴은 내가 봤을 때 가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켜 먹으면 깻잎 세 개. 족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다 싹. 너무 매워 오빠. 이거 엄청 매운 고추야. 하남자잖아. 하여자 봐라. 아 정말 뭐 고추 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어제 매워가지고 뭐, 라면에 아유. 넣었을 때 헤헤거리던데. 스파 스파 하던데. 이거 봐 여러분들 또띠야. 조선의 또띠야 아니가 아이가. 예? 안 그러십니까? 예? 요거 뭐 요 보이소마. 예? 이 맛 없겠습니까? 하남자 특 못 쓰는 사투리 쓴다. 아씨 깜짝 오빠 오빠 흘려. 와 하남자 특 비워 먹는다. 아니 다 먹을 척을 하지 말던가. 어 배워 먹네. 다 먹는 척 하더니 옛날에 했으면 옛날 코트였지 다 먹었다 이미.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주영이 감 좋다. 너 이거야? 쉽게. 부끄러워. 왜 쑥스러워. 어, 수줍은 거리야. 수줍은 거리야 뭐야. 에스트로겐 요즘 많이 나나 봐. 여성호르몬 많이 나오나봐. 방금 존나 소주보에 피시. 어머 어머 뱉어 뱉어 뱉어. 아니 뱉어. 아 이거 위험해 오빠. 어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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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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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노.
어, 아니 뱉어 오빠. 아이고 아이고 오빠 하느라고 뱉어 빨리. 빨리 뱉어 그냥.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난리야? 뱉어 뱉어. 먹었어? 어, 물. 왜 이래? 병을 떠내야지. 아니 물이라도 넘겨 오빠 왜 이래? 뱉어 다 먹어버릴 거야. 물 먹으라고. 눈에 실핏 줄 터졌다 봐봐. 아니야. 안 터졌어 미안해. 거짓말 못하겠어. 미안해. 아, 거짓말 해야지 씨발. 어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아 오빠 근데 진짜. 어 장난이 아니야. 여기 터졌어. 뭐야? 아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 여기 뭐야? 어? 이쪽. 배터 왜 이래? 40원 더 구역구역 밀어넣은 후. 나 상남자윤 태훈 절대 뱉지 않는다. 먹으라고 물. 아 이거는 상남자들은 물 먹는 거야. 먹어 빨리. 젖병 빨듯이 먹는 거야? 애기 같네. 와. 막국수에 땅콩 없는 새끼 나와. 땅콩 안 들어있어 오빠. 막국수에 견과류 넣는 새끼 나와. 없는데 하나도? 있었어. 하나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와. 오빠 뭐 먹었어? 와. 이거랑 땅콩 들어갔어. 깨 깨. 땅콩 들어갔어 땅콩. 그거 기도로 살짝 먹었다더라. 차라리 기침 계속 해야해. 맨 위에 땅콩 좀 뿌려져 있었어 맞아. 오. 음식은 절대 안 뱉지 개돼지 씨벌레념. 어 죽는 줄 알았다 진짜로. 이게 좋나 반전이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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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맨 위에 좀 있었던 거. 진짜 형님 이러다가 집도 처맞혀서 뒤지셨으면 좋겠더니 제발 죽어주시면 안 될까요? 반어법 반어법 멋있다. 끝까지 고추 먹고 매워서 살에 들린 건 괜찮은 한 남자. 아니야 고추는 일도 안 매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와 땅콩이 조그만 게 하나 여기 딱 들어갔는데 와 이게 숨쉬는 구멍이잖아. 기도해. 쑥 들어갔다 갑자기 어 이거 뭐야 하고 빡 뱉었는데 이제 그게 팍 올라오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진짜 눈물 개흘렸어. 와. 땅콩 마지막 보낼 수 있었는데. 약간 위험했었어. 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와. 기침할 때 입코를 막으면 어떡해. 어? 숨바퀴도 코를 막아줘야 된다니요. 어 그랬나 봐 진짜. 아니 진짜 여기 눈 여기 끝에 엄청 빨개졌어. 저쪽만 봤는데 여기 빨개졌어. 운이 좋다. 아우 살았다. 까비. 근데 여러분들 그와 중에 살지 마라. 날라갈까봐 잊혀먹는 건 존경할 만하다. 아이 다 앞에 비싼 장비밖에 없는데 여기다 갖다 빡 뿌려봐. 먹다가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로. 그치. 어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네. 와 조심해야겠다. 특히 조심해. 형, 찹쌀떡 이런 거 봐봐.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같았어. 아니 찹쌀떡에 가루 있잖아. 목에 딱 넣다가 그게 기도에 딱 막혀버리면 와. 쌀 것 같다 하자마자 또 입에 쑤셔봤네. 먹을 건 먹어야지. 음식으로 누르는 거야. 저 ENFJ예요. 맞아. 음식으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인절미가 진짜. 그치 이게 먹다가 이렇게. 위험해. 와 본방 먹는 스트레. 면허 딴 거 축하해. 아 우리 부회장님이에요 부회장님. 안녕. 와 진짜. 너무 스트가 오랜만이다. 아. 어 깜짝이야 리아 좋아. 너도 팬이 있었구나. 아 있다니까. 어, 있었네. 이뻐 주연계였다고. 나 면허 땄어. 멋있지. 깜짝이 한 번 더 해줘. 예. 이게 리뷰 이벤트로 온 거 족발인데 불족발인데. 야.
다리 짧더라. 조용히. 족발은 근데 자고로 콜라겐 존나 듬뿍 들어있는 약 딱 이렇게 돼 있는 족발 있잖아. 응. 거기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요것도 괜찮지. 발톱이 어딨어? 아 여기 이 끝에? 아 맞다 리뷰 이벤트 이거 리뷰 이벤트야. 어 할 거야. 그리고 굴도 아 굴 환불 해줬어 현금 좀 줬어. 두껍다 그죠? 어 현금 줬어요. 휴지에 싸 먹어? 와. 어떻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맛있다. 오빠, 근데 오빠 수염을 왜 여기는 안 깎나 봐. 엄청 길어. 뭐야? 맛있다. 불족발도 맛있네. 애들이 지은 니은 좋네 진짜 기웃 기웃 기웃. 들근이 뜨기예요? 아 진짜 찐으로 여기 몇 가닥 남아 되게 길어. 매기섬 여기 진짜 또. 솔직히 말할게 여기 1위하기 글렀다. 그렇지. 왜냐면 오빠 여자 생겼네. 양념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 아, 그렇지 않아? 아 나는 살짝. 나는 좀 더 양념 배고 좀 더 따뜻한 그런 질감을 원했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 애매해. 왜? 뭐야? 아니 여러분들 아라트님이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살짝 조금 그 거기서 좀 냄새 나더라고. 족발 냄새 났어? 응응. 이 부분 냄새 났지? 몰라 내가 맨 처음에 먹었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배고팠을 때 많이 먹었어. 이거 CP 잘 어울려요? 이거 혹시 선물해 주신 분인가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해? 근데 이게 잘못 빨아서 엄청 줄어들었어. 자 넘어갈게요. 다 먹었어 나. 급식 브랜드? 야 콩나물국 안 먹을 거였으면 나한테 주지. 오빠가 여기 놨어? 내가 놓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왜 그러나? 별로 맛없어. 뭐 콩나물국?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 있어. 근데 오빠 아무리 그래도 주방에서 일회용품 장갑 끼고 뜯을 거 뜯고 랩에다 이렇게 싸서 한마디 해도 돼? 저번에 한마디만 할게. 저번에 족발도 그렇게 해놓으라고 했었거든? 그 이후로 안 찾더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자꾸 숙성 중. 아 자꾸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골동품 할아버지 같은 짓을 하지 말자. 안 먹을 거면 자꾸 음식이 쌓여. 오빠 무슨 이상한 해산물 같은 것도 쌓여 있어서 내가 다 버렸어. 이거 야 내 말 야? 내 말 들어봐. 네. 뜯어서 랩에다가 씌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 이거 나중에 잘게 다져가지고 웍 있지 거기다가 볶음밥 해먹잖아? 족발 볶음밥?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어요. 죽는다 죽어 그거.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이번에 진짜 해먹어. 수작업 이걸 해놓나? 어떻게 남겨? 이거 어떻게 남겨? 못 남겨 여러분. 나는 못 남겨. 알았어 수작업 해놓을게.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새벽에 라면에 넣어오니라. 그렇지 그거지. 아니 진짜 그렇게 먹을 거면 나는 둘 거긴 한데 또 안 먹을까봐 그러지. 뭐야? 뭐 올렸어? 콩나물. 아유 왜 바닥 아유 오빠 거기 오빠가 맨날 발 비비는 곳인데. 그래서 먹는 거야. 아 같은 족발이라서? 어? 이 펭귄이 뭐야? 식혜야? 우와 오빠 이래놓고 2주 만에 양치하잖아. 어? 아, 아니 어? 혼잣말했어. 사생활 폭로 같은 거 하지마.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하는 게 폭로야. 이게 왜 폭로야?
조심히. 조심히 가. 그대로 가. 나 개 무서워. 잠깐만. 그대로 가. 그대로 맞아? 가. 그대로 가. 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안녕. 그대로 가. 안녕. 어. 사랑했던 사람아. 그대로 가. 어, 그대로 나가. 와, 어, 돌아서 그렇지. 가. 와. 내가 조정해 줬어. 너무 잘 먹었다. 잡수시고요. 이거 잡수시고요. 담배 좀. 어? 담배. 담배 아까 여기 어? 준 거 같은데? 안 갖고 왔었어.